그래서 2강의 5번을 바로 가는데 바로 들어가 보는데 Blue may be the most preferred color. 이 블루가 가장 선호되어지는 색깔입니다. But in many circumstances,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많은 이제 그 상황에 있어서죠.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이 경우에는 색이 여기에 이제 원문에가 안 찍혀 있다 할지라도 이거 찍어줘야 됩니다. 붙어져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식사를 이제 하는 과정에 잘못했든가, 글쓴 사람이 깜빡했든가, 이런 경우죠. 예를 들자면, 이 음식의 색깔이 있어서는, 여기서 이제 벗에 연결되는 거예요. 벗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음식의 색깔이 있어서는 People would be opposed to blue. 사람들이 어쩌면 반대할 거예요. And in other circumstances, for example, 그리고 또 다른 이 상황에서는 예를 들자면은 The preferred color of cars. 그러니까 책에 이제 그러니까 차에 선호되어지는 색깔이죠. 차에 선호되어지는 색깔은 뒤로 가봅니다. Blue would be less popular than other colors, such as red. 블루라는 것이 덜 인기가 있을 거예요. 다른 색깔들보다. 빨간색과 같은 그런 다른 색깔들보다. 참고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를 낼 수가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and in other circumstances, for example, 이랬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놈이 주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주어가 돼야 돼. 그럼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예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for라는 것이 들어가줘야 돼요. for 정도가. 무엇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에 선호되어지는 색깔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주어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문법 문제는 글씨를 좀 너무 막 쓰는 것 같아서 좀이 문법 문제로는 출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 자체가 이미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차에 선호되어진 색깔로서는이라든가 as라든가 뭐 이제 뭐 for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 하는 거죠. 브루라는 것이 빨간색만큼 인기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미 여기까지 본다 할 때도 이 글의 주제는 정해진 거예요. 그죠? 어떤 상품에 따른 그 선호되어지는 색깔 이렇게 돼요. 선호되어지는 색깔이라는 것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One reason for this is that 이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이거거든요. Color have meanings. 색깔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Influence preferences in particular context. 그러니까 이제 빈칸으로 간다든가 제목으로 간다 치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색깔이 의미를 가는데 어떤 의미냐면 영향을 미치는, 선호도에 미치는, 그죠? 그래서 특정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context라는 개념이 우에서 circumstance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색깔 이렇게 보면 돼요. 의미상. 그러니까는 자르기로 어떻게 자르든 간에 색깔이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색깔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 무슨 얘기냐면 차에서는 이렇고요. 차의 상황일 때 그리고 뭐였죠? 음식의 상황일 때인가? 음식의 상황일 때 이렇게 나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빈칸이 나온다 치면 이 부분에서 빈칸이 결정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지금 이게 논리적인 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비유적인 표현이라든가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부분 자체가 제목이건, 그죠? 주제건, 그죠? 같이 가는 구조가 돼요. 그리고 이 형태일 때 이게 쉬운 형태가 되는 겁니다. 빈칸이 되는.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런 형태의 빈칸은 거의 안 냅니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나 내는 방식이 사실상 이거예요. 그리고 제목하고 같이 가는 거. 뒤로 갑시다. Black is a popular color for certain items of clothing. 이 검은색이라는 것이 인기 있는 색깔입니다. 어떤 의류의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품목이라는 얘기는 의류 중에서도 정장일 때라든가 뭐 이런 기회가 되겠죠. 아니면 체육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The little black dress. 이제 조그만 여기서 little의 의미는 왜 넣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검은색 드레스라든가. 아, 근데 이제 왜 넣었는지가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겠네. 여기서 이 인용부호가 들어갈 경우에는, 인용부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든가 이래요. 그럼 여기서 어떤 특정한 단체가 입었던 그 복장이라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 반어적으로 쓰이는 경우라든가. 이렇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바로 블랙 셔츠. 그렇지만 이그 검은색 셔츠예요, 이제. 셔츠는, 여기서 드레스라는 개념은 정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셔츠는 이제 그 남방 우리가 얘기하는 이걸로 보면 되겠죠. 이것은 may have an unacceptable political
connotation. 이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우에서는 좋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unacceptable 이렇게 들어가죠. 단어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적인 어떤 함축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For people, 어떤 사람들한테죠. Over a certain age.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나이 이상을 먹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이 검은색 옷을 입은 애들이 무슨, 그래서 여기서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옛날에 나치 당원들이 검은색 옷 입고 뭐 죽이러 다녔다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몇 살 이상 먹은 이제 그 사람들. 가령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제시대를 경험한 노인들은 노란색 군복, 그죠? 일본의 이제 옷, 그 군복을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느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의미상. 네, 검은색 이제 그렇다 하는 거죠. 뒤로 가면은. 한 사례가 나온 거죠. 그죠? Perhaps people have mental image of the ideal color for different kind of food and advertiser. 아,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네요. 어쩌면 사람들은 정신적인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한 이상적인 색깔에 대한. 그럼 이것도 역시 빈칸으로 같이 가요. 이놈을 하건 이놈을 하건 같이 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 머릿속에 뭐 어떤 색에 대한 이미지가 박혀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음식에 대한. 그러니까 바나나는 노래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나나는 노래해야 되고 오렌지도 노래해야 되고 뭐 오렌지가 파랗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And 그래서 The advertiser can make use of this image. 광고업자들이 이런 이미지를 이용을 하죠. 머릿속에 이제 우리한테 심어져 있는 거. 고기는 빨개야지 신선한 거다. 이런 이미지를. 뭐 함으로써? By arranging the lighting. 빛을 조절함으로써. 그러니까 조명으로 보면 되죠. In color photographs. 그래서 컬러로 찍는 사진에서 조명을 조절함으로써.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무엇에서? 슈퍼마켓. 전시용에서 조명을 조절함으로써 뭐 하려고? To enhance the desirability of the product. 이 부분도 이렇게는 가능하죠. 이제 수단으로서 그러니까는 목적이 이거다 하는 거. 이 부분도 빈칸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냐면 끌어올리기 위해서죠. 무엇을? 그 상품의 적절성이에요. 바람직성. 여기서 이 바람직성이라는 것이 여기서 아이디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단어는 틀려요. 그럼 여기에서 이놈하고 여기서 desirability하고 의미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하네, 바람직하니까 선호되어지고, 이게 이제 정확한 100% 같은 의미가 할지라도, 그 어휘가 어떻게 엮이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철저하게, 뭐예요? 의미상으로 가야 됩니다. 구문 분석 필요 없어요. 이것도 빈칸이 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빈칸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제 어휘로 간다 했을 때는, 여기서는 좋은 게 아니지만은, 어휘로 흘러갈 때는 항상 이 빈칸 부분을 포함하는 쪽으로 일단 간다고 보면 됩니다. Items whose colors, 여기서 같은 문법으로 갔을 때는 이 부분 정도가 문법이 가능하겠죠. 어떤 품목들, 뭐 물건의 품목들, 항목들, 어떤 물건들이냐면 whose colors, 그것의 색깔. 근데 이제 사물이라 할지라도 소유격이 나올 때는 whose를 쓴다 하는 거. 그래서 whose colors deviated from the ideal.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단어로 간댔으면 이 단어는 일단 중요해지죠. deviate. deviate가 벗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태에서 그 상, 어디야? 이상이라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상적인 색깔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의 색깔이 이상적인 색깔로부터 벗어나는 이러한 항목들, 물건들은 would be judged, 판단되어질 거다 하는 거죠. 뭐라고 판단되어질까? 매력적이지 않다고. 소고기가 있어. 소고기가 있다. 한우 등심 그랬는데 이게 푸르스름해요. 푸르스름해요.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에서 어휘적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오다 보니까는 단어가 늘어나잖아요. 밑에서부터 이놈, 그죠? desirability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deviate, unappealing 이 부분에서 어휘가 늘어나면 다시 이제 어휘 가치가 좀 더 추가되어지는 거예요. 덜 하다가도. 무슨 말인지 되죠? 그리고 문법이라고 했었는데 이놈 하나만 지금 문법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 우에서는 문법 가치가 지금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문법으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뒤로 갑니다. Unappealing, even if the same color was light in the abstract or in another context. 심지어 뭐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색깔이 선호되어진다. 여기서 light가 결국 여기서 선호되어진다. 로 보면 됩니다. 아니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봐도 상관없고, 의미상. 무엇에 있어서 in the abstract or in another context. 어떤 다른 상황에서라든가 여기서 abstract라는 것은 추상적인 상황에서. 여기서는 추상적인으로 봐야 돼요. 구체적이지 않은. 여기서 이제 추상적이라는 개념은
현실이 아닌 개념으로 봐도 상관이 없으니까 예술에서는 가령 여러분이 이거는 제가 입에서 책을 한번 훑어봤어요. 해석을 어떻게 해놨나. 그랬더니 이상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 있다. 가령 사람 얼굴이 있으면 살색이어야 되는데 어떤 추상화, 뭐 청경자 화백에 뭐 무슨 여인인가? 이거 보면 얼굴이 완전히 시체 얼굴이야. 파래가지고. 파래가지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멋있을다 할지라고. 그러니까 그림 속에서 추상적인 경우라든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멋있을다 할지라도 이 정도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 가치가 높지는 않다라고 보면 돼요. 제가 표현 가치가 높다, 낮다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의 기준으로 한다? 고3 내용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한다 하는 차원에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빈칸하고 어휘하고. 그럼 지금 앞에서 항상 이제 전에 얘기하듯이 빈칸하고 어휘를 끝내면은 제목 주제는 자동적으로 끝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갑니다.